예, 파이썬 코딩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지능에 파이썬이 많이 사용됩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,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데 있어서 그 파이썬의 그 방식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. 이건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특히 인공지능 쪽에서는 각종 라이브러리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파이썬을 쓰게 되고, 이 파이썬을 실제로 개발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많은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뭐 바이참이라든가, 뭐그 외에 뭐 아나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듯이 이런 컴파일링이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콜앱이라는 것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게 될것 같습니다.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형 개발 환경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이상한 거막 불러오거나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클라우드 상에 다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데이터 관리도 쉽고요. 그래서 요거를 권장드립니다. 앞으로는 다른 언어도 다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한번 써보니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. 보통 아나콘다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버전 맞추고 이런 게또 힘듭니다. 또 그리고 막그 전에 다 다운로드하고 이러내야 되는 게 많이 힘든데요. 매우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글에서 콜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. 콜앱이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 가장 위에 구글 콜앱을 클릭해 주세요.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때 취소해 주세요. 취소해 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시작하기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. 파일 새 노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제목이 untitled 없는 상태에서 IPYNP라고 돼 있으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테스트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 상태 되면은 이름도 알아서 저장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여기다 뭐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? 한번 해보겠습니다. AO 프린트 이렇게 하고 쉬프트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돌아가게 됩니다. 초반에 이렇게 이게 접속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치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. 그래서 한번 써보신 분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당연히 되면은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. 이때 노트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기존에 만들었던 노트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.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은 이걸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